종결 제1-3을 보겠습니다. 육안절. 자, 사람 이 맨눈으로 보는 육안절이냐 맨눈이라고 해야 되겠죠? 맨눈으로 보는 절. 그것을 다루는 그 절은 전논안. 오로지 눈을 논한 것이다. 오로지 눈을 논한 것이다. 아, 조상인 나의 조사께서 독중안고. 자, 여기에 고로 해석되는 책이 있고 또 정자로 해석하는 건데 이 정자는 맞지 않죠? 이게 정자는 정치할 정자니까 정이더라도 이제 바를 정자가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정치할 때 정자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자, 내 조사께서 내 조상인 그러니까 아 조상이니까. 내 조사께서 상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내 조사께서 유독 홀로독이죠. 유독 중시한다. 뭐를 안을 중시하는 게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관상을 보는 것 중에서 특히 눈을 유독 중요시하는 까닭에 고 그러한 까닭에 아까 고치는 바람이 다 중요시하는 까닭에 특별히. 특별하게 거 예를 드는 거죠. 이 신언지. 자, 신은 뭐냐면 자, 여기서 해석을 해 놨어요. 우리가 이제 신금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지에서 신금이 아니고 거듭 되풀이하여 펴다 베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 또는 베풀다 펴다. 그래서 특별한 예를 들어서 거듭 말씀을 하셨다. 특별히 이를 들추어 가르치셨다 됐는데 어찌됐든 이 신금이 거듭 되풀이하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을 보는 이 조사께서 눈을 특별히 중요시하는 까닭에 거듭 이것을 되풀이하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눈이 제일 비중이 크다고 그랬어요. 눈이 30%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60%인데 그 중에 50%가 눈이라고 그랬어요. 육안자, 육안은 안하위자궁이라. 육안자는 육안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아래의 자녀궁이다. 눈 아래가 자녀궁이 된다. 육만족 안석. 자, 육은 그러니까 눈은 살이 눈그 살은 살이 만그 가득 차고 그러니까 풍만하고. 족, 그 다음에 안, 편안하고 요거는 펼서죠. 편안하게 펴게 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이 풍만하고 안정되게 펴지고, 그러니까 펼서자니까 안정되게 펴지고 이, 우, 또 불투. 이 투자는 여자가 돌을 던지면 뭐예요? 질투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듯 하지 않아야 된다. 질투할 때 투예요. 투기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약이다. 뭐 조선시대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투기할 때돈어 질투할 때 투예요. 그래서 투기하지 않은 듯 해야 되고 어려워요. 눈을 보고 그 사람 눈이 어떻게 투기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즉 그런 즉 위진유관 진짜 유관이 된다. 그런 즉 진짜 유관이라 하고 필유대기지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대기함 크게 귀하게 되는 자식이 있다. 대기지자 크게 귀하게 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향 누릴 향자예요. 누릴 향자 극이자 누린다 포봉 자 포자는 뭐냐면 길포 몰부 크다 넓다 이런 뜻 여러 뜻이 있는데. 그냥 크다로 보면 어떨까, 넓다로 보면 어떨까 싶어요. 봉은 이제 우리 봉건 시대 때 봉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제후한테 봉토 뭐죠? 그 땅을 주었죠. 봉건제 시대 때큰 땅을 준 거니까 그냥 영화를 누린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향기 포봉 어쨌든 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육안 눈 아래 잔여궁이 있는데 그게 살집이 토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펴져가지고
그냥 윤기 나고 그런 상태이고, 그 다음에 눈이 질투하지 않는 듯한 눈이고, 그러면 진짜 육아인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귀한 자식을 두게 된다. 크게 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그리고 영화를 누리게 된다. 라고 되는데, 여러분 눈이 그런지 한번 보세요. 이건 봐도 잘 모르겠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공부는 하는데, 이제 이걸 기초가 공부가 돼서 이걸 갖고 임상실험을 하다 보면 이제 되는데, 어쨌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거를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겠죠. 천색, 하늘색이죠. 하늘색은 창벽, 자 고집창 푸른색인데 벽벽자죠. 그러면은 그냥 푸른색으로 파란데 이렇게 해석을 한것 같아요. 하늘의 색은 파란데, 하늘의 색은 창벽인데, 원래는 이제 벽벽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창고할 때뭐 고집창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 푸른색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하늘색은 파란색인데, 그쵸? 하늘색은 파랗죠. 목은 정, 눈동자적, 그러니까 목정. 눈의 눈동자는, 자 목정, 눈의 눈동자는 뭐예요? 파란색이죠, 파란색. 벽자가 아까 나왔었죠? 하늘색 같이 파란색이다. 여천색자라. 이것을, 눈의 눈동자가, 같을요? 비유할 때 빗자로 봐야 되나? 벽. 눈동자의 눈이, 눈의 눈동자가 벽여.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벽여 한번 찾아보고. 천색자, 하늘 색깔과 같은 그러한 비유가 닮다. 뜻이 없어요. 중국어로 보면 중국어에도 뜻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애매한데, 하늘의 색은 푸른색 벽이고, 그 다음에 눈의 눈동자도 눈의 눈동자의 벽은 뭐뭐와 같다? 마치 하늘색과 같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눈의 눈동자의 벽은 하늘색과 같다. 이 벽자가 벽벽자 말고 다른 뜻이 있나요? 절벽, 요새. 낭떠러지, 나성, 굴루, 진떠, 담. 이게 여기에 맞는 딱 해석은 안 보여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눈동자가 파란색, 하늘색 있나요? 우리 눈동자가? 그러면 위지 천안, 이런 눈을 천안이라고 한대요. 하늘의 눈이라고 하고 천안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눈동자가 파란색 이런 것을 천안이라고 하고, 필지 기이, 턱니자에 턱니지, 턱니 맞죠? 턱니, 그 운은 필시 턱의 나이까지 간다. 턱의 나이까지 이른다. 17번 보면, 자, 그 시기는 턱까지 이른다는 말은 천안의 기운으로 인해서 그 수명이 99세까지 이르게 된다는 뜻이랍니다.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은 서양 사람인데, 우리 동양 사람이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이건 좀 뭔가 좀 아무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해자, 총야, 지혜 해자죠.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총명하다는 뜻이다. 차안의 수목, 이것은 곧 뭐다? 빼어날 숫자죠. 빼어나는 눈, 빼어난 눈이다. 빼어난 눈을 보고 말한다. 우리 눈 보면 이제 총기가 있는 눈들 있죠. 제 눈은 지금 동태 눈 같죠. 허벙벙, 그러니까 어리벙벙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동태 눈 같은데, 저기 총기 있는 눈들이 있어요.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기 굉장히 눈에서 날카로운 눈빛이 나왔대요. 그래서 눈빛 보기가 겁난다고 했는데, 이제 요즘 와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이제 동태 눈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은 동태 눈이다. 다된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지혜로운 눈은 총명한 건데, 그것은 빼어난 눈을 두고 말한다. 그러면 필부, 반드시 부자가 되고, 문장, 문장도 높아져서 뭐하게요? 등 오르게 됩니다. 어디에? 대각. 대각 맞죠? 대각. 대각에 오르게 됩니다. 대각은 뭐예요? 그냥 뭐 관청에 뭐 있는 그 누각 이런 걸 보신다고 하면, 정치를 행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벼슬이 오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등 대각 이렇게 하면은 자 눈이 총 당연히 지혜롭고 총명하면 공부도 잘하겠죠. 공부 잘하면 과거 잘 볼 거고 과거 보면 급제해 가지고 벼슬 할 거고 그런 뜻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총명함이고 뼈아난 눈이고 반드시 부유하고 문장이 훌륭하여 대각에 오른다. 법자율야라. 자 법법자죠. 법법자는 이게 원칙률이에요. 법칙률.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다. 법칙을 말하는 것이고 법은 뭐예요? 바른 것입니다. 법은 바른 것이에요. 그래서 악법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법은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법칙이고 바른 것이다. 반듯합니다. 안정. 눈이 바르고 눈이 반듯하고 이 불사반. 자 이게 사반이 이게 반이 이제 눈 예쁠 반도 되고 이 사자가 기울어질 사자죠. 그렇죠? 사악할 사자. 너무 흔해서 제가 안 찾아나 봤는데 본나 볼까요? 간사할 사자, 사악할 사자. 뭐 간사하다, 사악하다 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반듯하고 사악하게 생기지 않는 눈이라면 기심위단. 그러면 뭐예요? 단정한 거죠. 그 마음이 단정한 것이다. 제가 눈이 바르고 사악하게 안 생겼죠. 그렇죠? 사악하게는 안 생겼죠. 그런 마음은 단정하다. 가이 기생사. 이거 기타 가다고 의타 가는 거예요. 가이 커이 뭐 말 수 있다. 기타 의지할 수 있다. 생사를 기타 갈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신 아 또 탁자가 나오네. 탁 처자. 처자를 맡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인 군자. 착한 사람과 군자. 군자는 다 아시죠? 훌륭한 사람. 선인 군자이다. 자 눈이 반듯하고 견눈질하는 사람은 마음이 단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생사를 맡길 수 있고 생사를 의탁할 수 있고 맡길 수 있고 또 처자도 맡길 수 있다. 가히 선인 군자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부기 수고지상야라. 부하고 귀하고 오래 살고. 이제 이거는 고자는 뭘까요? 고는 뭐죠? 고찰할 때 고자잖아요. 고찰한다 생각할 고자 생각하고 그런 것의 모습이다. 부기하고 부기 다 했네요. 장수하고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러한 상이다. 오래 살다. 이 고자도 오래 살다고 하는 장수하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한 상의 모습이다. 자, 불이 자비 위주. 여러분들 그 불상 보시면 굉장히 그 부사님 부처님의 눈 보면 가늘다랗게 쫙 길죠. 앞에 나왔어요. 이게 크게 뭐 이 눈동자가 이렇게 크고 짧고 둥근 건 안 좋다고 그랬죠. 가늘고 길어야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늘기만 하고 하면 짧은 거, 그 다음에 길면서도 이게 눈이 큰 거, 이런 거는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나왔어요. 불이 자비 위주. 자, 부처는 자비를 위주로 한다. 부처님은 대표적인 게 자비스러운 거죠. 자비. 그냥 한없이 자유롭고 그런 거, 자비를 위주로 한다. 자비로움을 위주로 한다. 안자자. 눈이 자애롭다고, 눈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안자자 자비로운 눈이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위지불안, 불안이라고 한다. 부처님의 눈이라고 한다. 아까 부처님은 뭐예요? 자비를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자애로운 눈은 부처님의 안이 되는 거고 필호이 시인 직역을 할게요. 반드시 그러면 반드시 호의 의로움을 좋아하고 시인 베풀실자죠. 인을 베푸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어짐이에요. 어짐. 그러니까 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공정한 그러니까 뭐죠? 불의가 아니라 의를 좋아하고 어짐을 반드시 베푼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의를 좋아하고 어짐을 베푼다. 의를 좋아하는 게 부처님의 눈일까요? 요거는 약간 금명인데 의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자비하고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자비는 그냥 어지러운 거예요. 불의를 그 을을 너무 좋아하면 12 따지다가 12를 따지다가 싸우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을을 좋아하고 인을 베푼다. 어짐을 베푸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불안을 가지고 있다. 이 복급 이 그래서 복은 미칠 급자죠. 복이 미쳐요. 어디까지? 기 자손 그 자손까지 복이 미친다. 복이 그 복이 그 자손까지 이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연자안 이 자애로운 눈 자비로운 눈은 이제 보통은 최난식 알식자죠. 가장 알기 어렵다. 알기가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눈을 우리가 어떤 눈이 자비로운지 참 알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 종자가 돼 있어요. 종자. 이 종자가 있는데 이 종자는 끝낼 끝종자죠. 끝낼 종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서는 마칠 종.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최자로 했어요. 자비로운 눈을 안다는 것은 가장 그러니까 자비로운 눈이라고 우리가 어떤 사람 눈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일 어렵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가 이제 불안이란가 봐요. 불안인가 봐요. 자, 목정 눈의 눈동자는 불로. 눈의 눈동자가 불로 앞에 나왔죠. 노출되지 않아야 돼서 우리 붕어 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노출되지 않아야 돼요.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까 눈의 눈동자가 드러나지 않고 불유동 우리가 이제 그 눈의 그 뭐죠 흐르는 눈이라고 들었잖아요. 유안 유안은 좋지 않다고 그랬죠. 그냥 눈이 흐르는 눈 보통 보면 약간 뭐 우리 영화 새끼? 새끼라는 영화 한번 볼까요? 새끼라는 영화에 보면 그걸 보고 아 그거는 좀 유안이라고 하긴 그런가? 느낌에 한번 시간 볼까요? 새끼 영화 새끼 나오는 눈이 세르는 눈인가? 이 모습만 보면 새끼는 그 저기 흐르는 눈 같지는 않죠. 그렇죠? 이게 아이고 이거 동영상 틀면 안 되는데. 이런 눈빛이 보면 흘러 보이나요? 아무튼 저희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기초 이론 공부하는 거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실관하고 그다음에 실관하는 좋은 책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선희 교수님이 그 뭐 얼굴 경영학인가 그 책을 쓰는데 나중에 사진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한번 허락을 받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요. 그래서 어쨌든 눈동자가 튀어나오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다음에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불앙시 이건 뭐예요? 앙은 뭐예요? 울어볼 앙이죠. 그러니까 위로 치켜뜨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울어보지 않아야 되고 이우유광사인 그냥 눈빛을 쏘아보는 광선이 나오듯이 쏘아보는 거 그러니까 그 광선을 유광사인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그렇지만 친해요. 친밀함을 느끼면서 불가외, 두려움을 안 느끼게 하는 눈이 내 합불 아니다. 그게 불안에 합당하는 눈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안. 자, 가장 어렵게 판단하기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불안이 어떤 눈이냐면, 자, 눈동자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자, 눈동자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저도 이거 공부할 때 자기 모습을 막 찍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막 보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봐도 그러니까 눈동자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눈동자 그 눈빛이 눈길이 흐르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앞에서 이야기할 때 해프지 않아야 되고 그런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눈빛이 흘러버리지 않는 거 눈빛이 조용하면서도 그냥 모여있고 힘이 있고 그러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치켜뜨지 않아야 되고 불황시 치켜뜨서 쳐다보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유강사인 그러니까
약간 눈빛이 날카로워야 되긴 해요. 사람 보는데 눈이 흐리멍텅 많으니까 사람을 보긴 보는데 광사함을 사람을 째려 보는 듯이 눈빛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눈빛. 그런 모든 조건이 합당하다. 그러면 그것이 불안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하죠. 너무 막연한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관상을 전문하신 분 같으면 이거는 이 정도는 다 외워두면 좋겠죠. 안정 불로 불유동 불황시 이유 광사 광사인 가친이 불가외 내 합불 안이 이런 식으로 뭐 외워두시면 좋겠는데 저는 관상을 뭐 주전공으로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배웠던 건데 한번 다시 그 복습하는 의미에서 근데 다 까먹죠. 다 사람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벌써 한 6, 7년 됐기 때문에 한번 저도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서 샘치고 저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올리는 거니까 저도 이제 심심하면 제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운전하면서 이 소리를 들으면 그래도 한번이 말을 했던 거라서 이제 기억이 나니까 여러 가지로 복습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 관상 하신 분들 이런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비슷한 수준이니까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나 저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더 동질감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공부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한번 보시죠. 아, 이상으로 좀 어렵네요. 제그어 저기 달마상법 이 총결 제1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결 제2를 하도록 할게요.